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반석꽃 농장에서 여러분의 유익한 반려 식물에 대해서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갈이하는 요령, 또한 크는 모습, 또한 효능, 여러 가지 많은 반려 식물들을 계속 올려드리는데, 좋은 정보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하면은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알림이 되어서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덩굴 식물, 늘어지는 식물을 대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것 보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거리 화분, 화분 놓기가 어려운 데에서 이제 거리 화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심어 놓은 것 보여드리고, 끝까지 보여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제가 심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은 이 고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리가 굉장히 금형을 잘 떴어요. 보면은 여기 고리가 짱짱하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설명을 하고, 여기도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물 구멍이 없잖아요. 거리 화분 물 구멍이 없고, 제가 스킨답스를 이미 심어 놓았습니다. 이 물 구멍이 없다는 것은 막아진 데에다가 니치 소일을 이용해서 화초를 재배하고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걸어놓은 상태에서 물이 안 새기 때문에 물을 위에다 주면, 그대로 주면 돼요. 기존에 있던 뚫려 있는 것들은 물이 새잖아요. 그리고 이 니치 소일을 쓰게 되면은 막아진 데에 그 흙이 물을 가진, 물 빨아들이는 흡입력, 간직하고 있는 힘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 이게 막아진 데는 물 주는 시기가 길어지고, 분갈이 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안 새기 때문에 영양분도 안 새나고, 기둔에 물구멍이 있는 것들은 물 새면서 영양분도 새나갑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줘야 되고, 자주 분갈이를 해야 되고, 죽는율이 더 많아요. 물론 이것도 막아진 데에도 제가 화초를 키워보니까 실수해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물을 안 줘서 죽는다든가, 너무 관리가 소홀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뚫린 데하고 막아진 데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이 막아진 데가 관리도 편하고 죽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스킨답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야도 제가 금방 심어봤습니다. 호야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비, 하트 아이비. 이제 가격은 이 거리 화분이 고리 포함해서 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을 이제 궁금하러 하신 분들이 있어서 왜 가격은 안 알려집니까? 가격 좀 올려주세요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거리 화분 색깔별로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하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랑색, 주황색, 보라색, 여러가지 7가지 색깔이 있어요. 원하는 색깔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막아졌잖아요. 마삭줄 걸어놓으면 되고, 이것도 보라색에다가 이렇게 저기 호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금방 심은 것, 이런 고리 해도 되고, 끈을 해도 되고, 기둥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걸어서 이렇게 놓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런 고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또 한번 아이비 한번 걸어볼까요? 아이비도, 하트 아이비도 여기다가 걸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기 좋게. 이런 카페 같은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하기가 카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는 우색 마삭줄을 이따가 걸어볼까요? 카페 같은데, 식당 같은데, 이렇게 꺼내서, 못 박아서 꺼내서 걸어놔도 됩니다. 운치 있게. 이것도 호야도 이쪽에도 또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돌리면 돼요. 돌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쪽에 화초에 걸린다. 이쪽에 걸린다. 그러면 이것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좋아요. 그런 것이 좋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도 주고, 돌아가면서 방향을, 햇빛 보는 방향을 이쪽에 많이 봤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그런 것이 경장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빛을,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심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 막아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심기 전에는 이 고리를
다 심고 하는 것이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복잡하고 이렇게 좀 걸리적거려서 심기가 뭐하니까 심어놓고 고리는 끼면 됩니다. 자, 이 마거진대에다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폭이 안에 내경이 25cm, 깊이가 15cm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이바처럼 생긴 마거진대. 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 손으로 여기 이 정도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넣고 가볍게 눌러주시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세 번 정도 눌러서 가볍게 눌러주시고, 지금 제가 하니호야를 심어볼 겁니다. 이런 10cm 분, 포트분은 한 4개 정도, 3개 하니까 약간 허성한 듯 보이고, 한 4개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나중에 크면은 연꿀도 많이 늘어지고, 꽃도 많이, 호야 같은 경우는, 하니호야 같은 경우는 꽃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3개보다는. 그래서 4개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빼가지고, 그대로 이 상태로 놓으세요. 이렇게. 이 4개를 D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빼가지고 자, 그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네 등분을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뿌리가 완전히 꽉 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놓고 이제 확 퍼지면은 경장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움직이고 약간 이쪽으로 허성하면은 꽉 안 차가지고 약간 허성한 듯 보이는데. 4개 정도 하면 나중에 크면은 또 찹니다. 그다음에 3개 아니오야를 4개를 빈자리에다가 또 하나 해서 이렇게 4개 정도 약간 허성한 듯 보이지만 또 차면은 자리를 또 손으로 이렇게 잘 잡아 주시고요. 조금 좌우로 밀착을 해요. 이렇게 조금 드문 데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오고 흙을 놓기 전에 이 저기를 바란스 중심을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 주세요. 무조건 높기보다는 놓아 본 다음에 이리 놓아 보고 조금씩 조절을 하셔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은 또 살짝 제키고 이 빈자리에다가 리지소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금씩 여러 번 돌려가면서 빈자리에다가 고정을 해 갑니다. 돌아가면서 천천히 빈자리도 놓고 가상으로 돌아갔다 싶으면은 또 가운데가 아까 좀 비었었죠. 가운데에다가 또 넷지소일을 약간 제키고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두드러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갔으니까 두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눌러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빈자리를 놓았기 때문에 고정이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빈자리 내려간 뒤 흙이 좀 없는 뒤 리치소일이 빈자리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눌러주면서 이 환희호야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개 정도 심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가운데도 좀 더 내려갔으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추루로 주면 좋고 샤워기로 한번 싹 씻어내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심었으면은 이걸로 이렇게 끝털이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돼요.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똑 들어갑니다. 똑 소리 나나요? 이렇게 딱 고정하고 딱 눌러서 딱 누르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가운데에다 두 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흙이 지저분하니까. 샤워기로 살짝 분무를 해서 씻어내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준다 생각하고 씻어내고 바닥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씻어내고 이렇게 살짝 한번 주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또 내려가면은 흡수가 하면은 좀 주고 한꺼번에 계속 두었지 말고 흡수한 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쏜 다음에 조금 해서 약간 2-3주 있으면 흡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고 묵직해져가요. 그러면은 아 됐구나. 이제 밤으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환희호야 이 마거진대에다가 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것을 걸으면 됩니다. 걸을 데가 또 없네. 걸을 때는 이제 찾아서 걸으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묵직합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앉아도 되죠. 이제 크면서 자리를 잡아가요. 뿌리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10마디 이상 나오면은 화합분화로 해서 꽃을 피울 수 있게 조절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 거리 화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덩굴 식물 심어도 되고
병꽃식물이 안 하고 좀 잔잔한 것들도 심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거리화분 마그진대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 거리화분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면 좀 저렴할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